안녕하세요. 원포인트 TV 박선희 코치입니다. 오늘은 게임의 시작인 서브부터 3구 공격하는 순간까지 단계별 설명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하였습니다. 게임은 레슨처럼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스타일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주지 않죠. 그래서 게임을 얼마 안 했거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커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합에서도 연습 때처럼 적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에 좀 내가 승패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넣었을 때 상대방이 못 받으면 게임을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제 어느 정도 한 세트, 두 세트 적응할수록 서비스를 받는다. 그래서 좀 역전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넣고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좀 단순하게 넣을 수 있지만 절대 단순하지 않은 커트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트 서브는 기본 하회전이 많을 때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요. 회전량이 많을수록 상대방이 아무래도 공격하기는 쉽지 않겠죠. 센 공격을. 공격을 하더라도 루프를 걸면 디펜스로 반대로 상대방이 돌았을 때 내가 디펜스로 포핸드 쪽으로 빼거나 뭐 이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본 커트량이, 하회전량이 많아야 너클을 넣기는 아무래도 쉽기 때문에 손목을 쓰고 안 쓰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섞어서 서비스를 넣는다면 장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 주의할 점은 이 커트 서비스를 넣었을 때 내 변화가 확실해야 그 다음 공을 내가 공격했을 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깎았다. 깎아야 되는데 안 깎여서 갔어요. 이 공이. 회전이 많이 없어서 갔어요. 근데 당연히 내가 깎았다고 생각하고 넣었지만 너클로 가서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너클로 왔다. 근데 그 공을 루프 드라이브 걸었다. 그랬을 경우에 번외되는 공이 생기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 커트 변화가 확실해야 그 다음 공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커트 서비스를 넣는 법이나 회전 주는 법, 손목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를 넣었으니까 공격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커트 서비스를 넣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횡회전을 넣는 분들이 아무래도 어디다 넣고 횡회전 같은 경우는 어디로 올 가능성이 좀 큰데 커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넣으면 상대방이 어디든 가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켓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커트 서비스를 넣고 포핸드 드라이브를 걸라고만 한다. 그럼 이쪽으로 주질 않죠. 그리고 서비스를 넣으면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걸라고 이렇게 자세를 잡았다. 준비를. 라켓이 이렇게 있다. 아니면 서비스를 넣고 백핸드 드라이브 걸라고 이렇게 있다. 그럼 그렇게 상대방이 보고 주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넣었을 때 바로 라켓 위치는 내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계셔야 그 다음에 빠르게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잘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넣고 그 공격만 하려고 해요. 벌써부터 상대방한테 동작을 보여줌으로써 그쪽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면서 서비스를 넣고 라켓을 중립에 놓는다.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서비스를 넣고 준비를 했으면 이제 공격을 해야겠죠. 공격을 해야겠는데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이번에 커트를 하회전을 많이 주고 공격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 제가 백쪽으로 와도 루프 드라이브, 포핸드 쪽으로 와도 루프 드라이브 준비한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은 내가 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깎여서 올 확률이 많아요. 회전량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루프 드라이브를 걸은 게 아무래도 최선의 선택이겠죠. 루프 드라이브는 회전량이 많을수록 상대방이 좀 대기도 불편하고 나한테 왔을 때 다시 또 찬스 공으로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루프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제가 깎아서 넣었는데 낮게 오는 게 아닌 공이 좀 떠왔다. 그래도 어찌됐건 그거는 공이 좀 돌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좀 깎여서 오겠죠. 떠와도. 근데 그거를 좀 더 급하게 떠왔기 때문에 공이 떠온 공을 위를 친다. 그래서 걸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도 주의하면서 면을 좀 열어서 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습에서 하던 것을 실전에서 조금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하였는데요. 내 탁구가 조금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브를 넣고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공격을 하고 공격 준비 자세, 연속 준비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서브를 넣고 준비를 안 하거나 서비스로 이기려는 분들, 예. 이런 것들을 자꾸 몸에 습관이 되다 보면 다음 준비하는 자세를 자꾸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